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김정은의 군부 실세인 인민군 총참모부의 부총참모장이 러시아에 간 데 이어 조금 전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김정은이 또 신뢰하는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에 간 게 드러났습니다. 북한 김정은의 온통 마음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많은 외신 보도 그리고 나토까지 북한군의 파병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최대 친명 조직 더민주혁신에서는 북한이 파병했다는 증거가 어디냐라며 현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나토까지 파병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사실 판단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민주혁신 회의의 논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조간신문 네 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집결. 조선일보가 오늘 사면에 썼습니다. 함께 보시죠. 북한군 조기 투입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11,000명이 이미 쿠르스크에 집결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폭풍군단 5,000명이 집결했다라는 소식이었는데 11,000명이 이미 집결했다라는 관측도 제기되면서 북한군이 실제 전투에 더 빨리 투입될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다시 몰리고 있습니다. 북한군의 파병은 우리나라의 안보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북한군이 파병을 해주는 대가로 북한 김정은이 러시아로부터 핵기술이나 위성기술 내지는 최신 전투기 기술을 만약에 이전 받았거나 받기로 했다면 그것은 칼날이 돼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탈출, 한국 경제 1면입니다. 어떤 탈출일까요? 함께 보시죠. 연봉 12억, 7천만 원, S급 인재 초고속 탈출, 한국을 떠나는 최고급 인재. 특히 국내 저연차 교수의 연봉이 미국의 절반에 불과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빅테크 엔지니어 대비 10분의 1 토막, 열악한 처우에 석 박사들이 줄줄이 해외로 가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속사정을 따져보면 교수들의 임금을 올려주고 싶어도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받는 등록금이 사실상 수년째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수들의 임금 처우를 올려주고 싶어도 올려주지 못한다라는 문제와 연관이 돼 있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땜질, 동아일보 1면입니다. 30조 세주 펑크 때우려 외환 방파제 또 허문다. 정부 외평 기금도 끌어와서 돌려막기에 나섰다라는 우려가 동아일보에 실렸습니다. 주택 기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전용하고 있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 이겁니다. 포효, 경향신문 22면 기사입니다. 사자 잡은 호랑이. 아, 기아 타이거스 대단합니다. 달빛 아래 포효. 한국 시리즈의 뒤집기 우승. 37년 만에 광주에서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